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있네.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위에 있는 녀석들은 자기네가 귀족인 줄 알고 우리 같은 들깨들은 신경도 안 쓰잖아. 어이, 난 들깨 아니거든. 멋대로 한 대 묶어서 말하지 마. 보장할 거 없어. 여기 온 이상 모두가 똑같다고. 목욕을 마치고 나가봤자야 감방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대우를 받겠어? 난 안 믿어. 홍수라도 일어나서 세상이 물에 삼켜지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뭔 헛소리야. 난 밖에 가족이 있다고. 재수 없는 말할 거면 입 닫아. 잘 들어. 위쪽은 별로라도 여긴 아니야. 형기가 끝나도 여기 남아서 일할 수 있대. 괜찮지 않아? 물이 세상 따위. 쟤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 어디서 나온 자식남이야? 널 꼭 고용할 이유라도 있어? 딱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으아, 다들 물 위 세상에 불만이 많네. 그나저나 물 위나 물 아래란 표현은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아. 메로피드 요새에서만 쓰는 말인가 봐. 맞는 말이야. 아이, 그쪽에 아가씨! 그래, 거기! 혹시 카드게임 좋아해? 그 뭐냐, 일곱 성인의 소 한 마리야! 진짜 플레이어가 무슨 아무데나 자라는 민트도 아니고 없는 곳이 없어? 뭔 소리야? 그만큼 일곱 성인의 소환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한 판 어때? 아, 그래.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너 여기서 계속 카드게임 상대를 찾고 있는 거야? 여기는 싸우는 곳이잖아. 주먹질이나 카드게임이나 둘 다 시합인데 뭐 어때? 메로피드 요새 카드게임을 하는 녀석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다른 나라에서 왔으면 너도 카드게임을 해봤겠다 싶어서 말 걸어본 거야. 물론이야. 혹시 선배로서 뭔가 해줄 건 없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신입에게 이곳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난 너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좋아, 주제는 누가 고를까? 네가 골라. 이미 들어본 거면 넘어가라고 할게. 좋았어. 그럼 이 이상한 소문에 대해서는 들어봤나? 그럼 후미진 곳에서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녀석들이 있다는 건? 복도 구석에 맨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두 녀석이 있는데 마른 쪽은 라베룬, 뚱뚱한 쪽은 쿠스토야. 사람들은 그 둘을 폭탄 형제라 부르지. 내가 보기엔 딱히 대단한 정보도 아니던데. 허구한 날 작업구역에서 들려오는 소문하고 똑같더만. 관심 있으면 가서 말 걸어보든가. 쓸데없이 말만 많기는 해도 나쁜 녀석들은 아니니까. 혹시 다른 것도 있어? 어디 보자. 아무래도 기밀 정보를 꺼내야 할 때인 것 같구만. 너희들
공작이 사실 예전에는 메로피드 요새 죄수였다는 거 알고 있냐? 뭐? 진짜? 진짜고 말고 공작도 전에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어. 무슨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는데 어느샌가 이곳의 수장이 되었지. 평범한 죄수에서 메로피드 요새의 정점에 오르다니 솔직히 조금 존경스러울 정도야. 금지구요? 꼭 누가 만들어낸 말 같네. 들어본 적 없는데 넌 누구한테 들었어? 그냥 여기저기서 모르면 됐어. 혹시 다른 정보도 있어? 다른 정보라? 글쎄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 나중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이야기하자고. 네가 카드 게임에 어울려 준다면 말이야. 저쪽에도 사람이 있네. 가서 얘기 들어보자. 내가 말했잖아. 애초에 이런 일을... 이봐! 너희 뭐야? 왜 갑자기 다가오는 건데? 우와, 미안. 혹시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중이었어? 뭐야, 제법 부침성 있는 녀석이네? 끼어들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굴지 마. 하, 뭐 됐어. 우리가 넉살 좋은 녀석을 싫어하지 않는 걸 감사히 여기라고. 구스토, 들었어? 우리가 좋은 분들이래. 표정을 보아하니 정보가 필요한가 보군. 근데 말이야, 내가 너희에 대해 알고 있거든. 우리가 그렇게 유명해? 그 공작이 직접 안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아마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걸? 그래서 너희들도 뭔가 저질렀다며? 실수라 마음에 드는 표현이구만.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든 우리 패거리에 들어올 수 있지. 다른 녀석들과는 다르게 말이야. 패거리? 나는 쿠스토, 이쪽은 라베르냐. 흔히 폭탄 형제라고 불리지. 아, 물론 폭탄을 가지고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강렬한 정보만 전해줘서 붙은 별명이야.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 아니야? 되게 거창하게 말하네. 틀렸어. 정보가 있으면 이곳에서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누가 누구랑 친한지, 누구에게 어떤 소문이 있는지, 누가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지 궁금하지 않아? 아하! 이건 전부 다 돈 받고 파는 정보야. 먼저 너희에게 정보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하지 않겠어? 구스토는 원래 이런 녀석이야. 그냥 적당히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돼. 특별 메뉴! 특별 메뉴! 맞아 맞아! 어제 그거 굉장했지? 아직도 그 맛이 느껴질 정도야!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나오는 특별 메뉴가 굉장한 건 내 덕분이야. 보름 동안 주방에서 일했거든. 오, 그럼 그 맛있는 스테이크도 네가 만든 거야? 아, 대단해. 혹시 프로 요리사야? 맞아. 난 프로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운 적도 있어. 어쩔 수 없네. 내 요리가 그렇게 좋다면야 너희도 반쯤은 동지라고 볼 수 있겠지. 잘 들어. 지금부터 말해줄 정보는 메로피드 요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메로피드 요새의 세력들은 굉장히 복잡해. 이곳은 물 위 녀석들의 통제를 거의 벗어난 상태라 다들 들개 같은 놈들이지. 그중 가장 밉보이면 안 될 인간은 너희가 만난 공작 라이오슬리야. 그는 너희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
그가 관여하지 않는 건 대부분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공작의 마음에 들면 의무실에 갈 때도 특혜를 누릴 수 있어. 야, 그거 지리에라는 여성 얘기잖아. 난 그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의무실로 가는 게 말이 돼? 내가 장담하는데 일하기 싫어서 농땡이 피우는 걸 거야. 그치만 쥐리애가 여기 오기 전에 폰타인과 학원의 고급 인재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 하늘을 날 수 있든 중력을 거스를 수 있든 간에 일단 메로피드 요새에 왔으면 똑같은 죄수일 뿐이야. 그러고 보니 저번에 쥐리애랑 루루빈이 같이 복도를 지나가는 걸 봤는데 둘이 도서관에서 말싸움하다 주먹다짐까지 했다더라? 쥐리애 자식 진짜 재수없어! 그 자식이 여자를 때렸다고? 말도 안 돼! 근데 그 루루빈이라는 여자도 정상은 아니야. 하루 종일 시끄럽게 쫑알거리질 않나. 남자랑 싸워서 의무실 신세를 지지 않나. 뭐만 했다 하면 그쪽으로 가더라니. 어? 잠깐만! 설마... 걔네 혹시 거기서 몰래 데이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나? 그때 루르빈도 쥐리애를 신나게 두들겨 패던데? 괜한 생각일 거야. 좋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슬슬 린이랑 합류해볼까나? 전에 약속한 대로 생산구역으로 가자! 어? 보아하니 성과가 조금 있었나 보네. 이럴 땐 겸손 떨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인정해야지.
역시 너희들이야. 그럼 어디 들어볼까? 그랬을 줄이야. 메르피드 요새에 떠도는 소문은 믿을 수 없어. 타르탈리아님이 사라진 건 분명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기 때문일 거야. 역시 집행관이야. 나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네. 하지만 아버지에게 보고하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타르탈리아님의 행방을 알아내야만 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타르탈리아님은 휴가 중이지만 나름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이번에 실종된 건 그 개인적인 목적과 관련됐을지도 몰라.
파르탈리아가 향한 곳은 이미 물속에 잠긴 상태라 잠수 전문가를 찾아서 쫓아야 할 것 같아. 그 뒤는 말 안 해도 알 것 같네. 이 일은 프레미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겠구나. 맞아! 그래서 걔는 지금 어디 있어? 오늘 업무 때문에 바빠. 한 곳에 모이면 눈띄를 끄니까 나중에 내가 따로 전달할게. 걱정 마. 협력하기로 한 이상 우린 절대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라이오슬리에 코앞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수집해오다니 조금 감탄했어. 헤헤, 정보 모으는 건 우리 특기거든. 어디 보자. 프레미네가 타르탈리아님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서 단서를 찾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다음 파이프 청소일에 움직여야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6일 후가 되겠네. 그 이후로 2, 3일 정도 더 걸리려나? 그런 것도 예측이 되는 거야? 오랫동안 같이 일해왔으니까 이제 서로의 실력 정도는 꿰고 있거든. 여행자, 9일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때가 되면 프레미네를 맞으러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 타르탈리아님에 대한 건 결과를 기다리면 되지만 금지구역은 좀 더 조사해야 할 것 같아. 프레미네는 위장에 서툴고 리넷은 다른 구역에서 금지구역에 관해 알아보는 중이야. 난 이제부터 프레미네의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래서 남는 건 너희들 뿐이야. 어떤 일인데? 어려워?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너희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잘 들어. 어떤 핑계를 대든 의무실로 잠입해서 내부를 조사해줘. 수상한 사람들이 의무실에 자주 모인다고 했지? 그곳에 우리가 찾고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넌 수간호사랑 친분이 있으니까 경계가 덜할 거야. 의무실의 구조와 내부 상황을 조사해보고 뭔가 단서를 찾으면 잘 기억해뒀다가 알려줘. 하지만 너무 모험은 하지 마. 안전이 제일이니까. 알겠지? 아, 미안. 습관적으로 동생에게 말하듯이 얘기해버렸네. 딱히 별것도 아닌데 뭘, 그치? 그럼 다음 작전을 위해 우리도 얼른 준비해볼까나? 그럼 이쯤에서 헤어지자. 여기서 9일 후에 만나는 거 잊지 마. 몸 조심하고. 내가 살짝 보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 어디... 안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아니야. 전 이 부분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 반복 실험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어. 그럼 시간이... 잘 안 들려. 역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낫겠어. 준비됐으면 들어가자.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자,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토할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 어떡하면 좋아. 손발이 차고 손끝도 떨리고 안색도 안 좋아. 혹시 뭐에 중독된 거 아니야? 내가 봐줄 테니까 이쪽으로 눕혀봐.
걱정 마. 일단 침대로 가자. 자, 내 어깨를 잡고 천천히 걸어. 조금만 참아. 괜찮아. 몸이 아프다고 사과할 필요는 없어.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 편안하게 있어. 알 것 같네. 살펴봤는데 생명에는 문제가 없어. 최악의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렇구나. 그치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 몸에 힘 빼고 심호흡해봐. 장기에 큰 문제는 없네. 자, 여기 누르면 아파? 여기는? 어라? 여기는 눌러도 괜찮아야 하는데 이상하네. 여기는? 아파?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네. 아마 단순한 배탈일 거야.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발작할 땐 배가 많이 아프지. 아, 그렇구나. 큰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네. 응. 최근 다른 죄수들도 식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얼른 주방장 울지 씨에게 알려야겠네. 어쨌든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네. 2, 3일 정도면 괜찮아질 거야. 일단 여기서 쉬고 있어. 약 갖다 줄게. 르르빈 씨, 내가 없는 동안 이 환자 좀 봐줄래? 네. 아, 수간호사가 깡충거리면서 가버렸어. 안녕. 지금은 좀 어때? 이 녀석 배가 엄청 아팠나 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비틀비틀거리고 엄청 걱정했다고. 시그인 씨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여기서 가장 뛰어난 의료인이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 의료인은 시그인 혼자인 것 같던데. 뭐 그건 그렇지. 뭐가 그건 그렇지야? 그건 편견이야. 메로피드 요새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여기 갇힌 사람이 전부 식충이들 뿐인 건 아니라고. 비록 죄를 짓고 끌려오긴 했지만 의술을 아는 사람들은 시그인 씨를 도와 진료를 봐주기도 해. 알았어, 알았다고. 네 말이 다 맞아. 근데 굳이 환자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해? 너도 아직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 어째 멀쩡해 보이네? 그랬지. 미안, 흥분해버렸네. 너희들도 몸이 안 좋은 거야? 응, 고질병이야. 난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어. 수간호사한테 약도 받을 겸 해서. 그리고 이쪽의 아가씨는 의학 지식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 메로피드 요새에서 수간호사의 오른팔 노릇을 하고 있지. 단어 선택 좀 조심해줄래, 지리에 씨? 걸핏하면 내 가슴이 두근대는 게 전부 당신 때문이라는 거 잊었어? 싸우지 말고 둘 다 진정 좀 해. 어차피 다 되고 풀려날 텐데 뭘 그런 걸로 다투는 거야? 하지만... 풀려나? 아직 한참 멀었어. 그리고 나가서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해?
그런 지루한 화제는 여기서 끝내자고. 그리고 당분간은 여기서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지리에 씨.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적당히 쉬었으니 난 돌아가야겠어. 시끄러워서 쉬겠나, 에휴. 잘들 있으라고. 저 녀석 엄청 천천히 나가버렸어. 흥, 항상 저런다니까. 미안해, 흉한 꼴을 보였네. 난 루루빈이라고 해. 저 녀석은 쥐리에야. 하지만 굳이 저런 이상한 인간을 상대해줄 필요는 없어. 진심으로 쥐리에를 싫어하나 보네. 당연하지. 저렇게 거만하고 이상한 연구만 하는 녀석을 누가 좋아하겠어? 녀석 얘기는 역시 안 할래. 난 조금만 더 여기 있을게. 시그윈 씨도 곧 돌아올 테고 약을 먹으면 분명 나아질 거야.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뭘. 나왔어. 잘 쉬고 있었어? 수고하셨어요, 시그윈 씨. 얌전히 쉬었어. 막 돌아다니거나 하지는 않았지? 자, 여기 이태치 약이야. 일단 한 알 먹고 누워있어. 맞다, 루루빈 씨. 방금 서두르느라 깜빡했는데 혹시 내가 오늘 무슨 생약을 먹으라고 했는지 기억나? 네, 노란색이요. 그렇구나. 알겠어. 자, 이건 네 거야. 오늘은 약 먹고 일찍 자도록 해. 네,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너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 다음에 또 봐. 여행자, 맞지? 진료 기록을 써야 하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할게. 그거라면 내가 할게. 아까 두 사람이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얘가 제대로 못 쉬었거든. 응, 그래. 증상은 복부 통증에 메스꺼움이 조금 있었고. 다른 문제는 있어? 아니, 없었어. 그렇구나. 약 먹는 거 말고 따로 조심해야 할 건 있어? 딱히 없어. 기본적으로 건강하니까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그동안 식사는 가볍게 하고 밤새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알겠어. 내가 책임지고 돌봐줄게. 어라? 자는 건가? 뭐 상관없겠지. 이참에 푹 쉬어. 응, 우리는 함께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여행자는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이야. 그래, 너희는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구나. 걱정 마, 금방 나을 테니까. 일어났다. 좀 어때? 엄청 잘 자던데. 우리가 계속 옆에 있었어. 이제 돌아가도 돼. 약 꼭 챙겨 먹고 식사 가볍게 하는 거 잊지 마. 응, 고마워. 너 진짜 잘 자더라. 뭐라 잠꼬대까지 하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건 아닌데 계속 베이몬 내 생선구이 뺏어 먹지 마 라거나 선도장 내려놔 같은 헛소리를 중얼거렸어. 네가 자는 동안 수간호사랑 얘기해봤거든? 근데 엄청 솔직했어. 방 안에도 수상한 물건은 없었고. 혹시 우리 조사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
진짜 섬세하다. 어떻게 그런 미세한 것까지. 우리 이 정보를 꼭 미니에게 전해주자. 이제 리니를 만나러 가볼까? 어? 그동안 별 문제는 없었지? 우리는 그냥 일정에 따라 일만 했어.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럼 다행이야. 그러니까 의무실에 잠입했던 것도 의심받지 않았다는 거네. 전달해준 쪽지는 잘 받았어. 프레미네도 이틀 전에 무사히 파이프 바깥으로 나왔고, 리넷은 어젯밤에 계획대로 아픈 척을 해서 의무실로 잠입했어. 리넷도 의무실로 갔다고? 너희는 지난번에 정찰을 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할당량 초과야. 솔직히 프레미네의 도움을 받는 대가라고 치더라도 충분하고도 남는걸?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거점에 잠입하는 건 일회성 조사와는 달라. 가능한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면서 의심받는 일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지. 리넷도 너희가 우리 대신 첫걸음을 내디뎌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머지는 리넷이 처리할 거야. 리넷 쪽 일도 잘 돼야 할 텐데. 그럼 프레미네가 돌아오기 전에 같이 리넷 쪽 상황을 살펴보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조사가 거의 끝났을 거야. 지금 가도 괜찮을까? 내가 관찰해봤는데 수간호사 시구이는 점심시간 30분 정도 전부터 의무실을 비워. 리넷도 그 타이밍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가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난 리넷의 오빠잖아. 오빠가 동생을 걱정하는 건 아주 합리적이라고. 좋아! 그럼 바로 가자! 실례합니다. 리넷 있나요? 이상하네. 리넷? 수간호사는 없는 것 같네. 근데 리넷도 없는데? 그럴 리 없어. 리넷은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아. 게다가 미리 약속을 해뒀어. 임시로 계획이 변경되면 어떤 식으로든 내게 알려줬을 거야. 다만 일단 단서를 찾으면서 기다려보자. 어쩌면 잠깐 자리를 비운 걸 수도 있잖아? 그래, 맞아. 여긴 위장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뭔가 억지스러워. 가리막 뒤쪽은 비어있어. 이 크기라면 분해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아마 장치가 있을 거야. 혹시 리넷이 안으로 들어간 걸까? 아니야, 이런 상황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분명 내게 먼저 연락했을 거야.
일단 다른 단서가 없는지 살펴보자. 진정하고 침착하게. 책이 몇 권 있네. 서류도 좀 있고 진료 기록인 것 같아. 심화 간호학, 환자를 격려하는 방법, 감정의 배후 원인에 대한 간단한 분석, 웃음의 의미.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이네. 수간호사는 이런 걸 읽는구나. 다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도 있어. 혹시 멜리진이라 그런가? 아니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간호사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야. 이상할 건 없어. 사람이 누웠던 흔적이 있는 침대는 한 개뿐. 그 외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아마 리넷이 누워있던 거겠지? 아픈 척을 해서 온 거였으니까. 응, 편두통이 심하다고 했을 거야. 평소대로라면 수간호사는 리넷을 침대에 눕혀놓고 약을 가지러 갔을 테고. 리넷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까지 수간호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아니면 애초에 정리할 생각이 없었구나. 다들 여기 좀 봐! 쪽지가 있어! 쪽지라고? 어디 뭐라고 쓰여있나? 어라? 이건? 너희들이 쓰던 방식대로 카드나 쪽지로 소통하자. 이건 일단 인사 같은 거야. 이건... 내용이 이걸로 끝이야. 뒤집으라고? 여기! 나 좀 보여줘. 너 갑자기 표정이... 우리한테도 좀 보여줘. 자, 그럼 리넷이라는 5인단 하수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설마 리넷은 이미... 라이오 슬리... 설마 일부러 의무실의 경계를 허술하게 한 건가? 우리를 유인하려고? 잠깐만! 그럼 그 녀석이 처음부터 우리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야?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왔을 땐 아무런 일이 없었어! 그 후에도 없었고! 맞아. 그게 문제야. 라이오 슬리는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즉, 그 녀석은 처음부터 너를 경계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넌 우리와는 입장이 달라. 너는 대립관계가 아닌 느비에트님이 보낸 사람이고, 우리는...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어째서 리넷만... 진정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은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 가만, 네 말이 맞아. 잠깐, 설마 프레미네가 무사히 메로피드 요새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라이오 슬리가 일부러 놔준 거였나? 하지만 프레미네가 여길 나가는 게 공작에게 무슨 이득인데? 지금 내게 도전장을 내민 거야. 나를 도발하고 있는 거지. 틀림없어. 제길 프레미네를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그날 빈틈을 찾아 경비병을 피해 나간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던 거야. 라이오 슬리가 일부러 프레미네를 놔준 거라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 니니가 당황하고 있어. 어떻게든 도와줘야 해. 자책하지 마, 니니. 우리가 타르탈리아 이야기만 안 했어도 프레미네가 떠나지 않았을 거야. 차라리 우리를 탓해. 아니야,
이번 작전의 책임자는 나야. 내가 대장이니까 두 사람을 지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라이오슬리를 만나러 가겠어. 흥분하면 안 된다니까. 여행자,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리넷이 또 누군가에게 납치당하는 건 견딜 수 없어. 난 가야 해. 어떻게든 리넷과 프레미나를 되찾을 거야. 네, 전 이 부분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 실험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시간에 유의하도록 해. 누가 있나? 물건을 숨겨. 밖에서 누가 엿듣고 있나 봐. 안쪽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곧 안으로 들어올 거야. 누가 좀 도와줘. 얘가 어디 아픈가 봐. 와, 괜찮아? 그 둘인가? 역시 예리하네. 여기까지 찾아낼 줄이야. 잘 됐네. 난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거든. 생각을 읽기 어려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신뢰받는 느낌이 참 좋아. 어떻게 된 거야? 자,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 표정을 읽는 기술은 참 쓸모가 많지. 리니! 안 되겠어! 얼른 쫓아가! 뭐가 이렇게 빨라? 놓쳐버렸잖아! 서두르자! 공작의 집무실로 가기 전에 붙잡아야 해! 라이오슬리! 당장 나와! 이런... 여긴 공무를 수행하는 곳인데 실내 규정을 좀 준수하는 게 어떨까? 너 리넷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아가씨라면 의무실에서 만났지? 편두통이 심하다길래 차를 대접해줬어. 마침 두통에 좋은 차가 있어서 말이야. 헛소리하지 마! 리넷과 프레미넨은 어디에 있는 거야? 너희들 공연은 꽤 훌륭하다지? 리넷 씨는 수조에 들어갔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탈출하기도 했다던데. 지금 돌아서면 뒤에서 나타날지도 모르겠군. 그래? 내가 돌아보게 하려는 건가? 아니야, 기습하려는 건 아닐 거야. 인질도 잡았는데 여유롭게 얘기하는 걸 보면 리넷은 아직 살아있어. 우리가 의무실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 여행자가 그곳을 의심하게 해서 우리가 조사하게 만들고는 리넷을 납치한 거야. 프레미네의 탈출, 아니 타르탈리아님의 탈출까지도 넌 막지 않았어. 일부러 우인단 밀정을 이곳에서 없애려 한 거지. 그럴 필요가 있나? 메로피디오스는 좋은 곳이야. 다들 이곳의 삶을 즐기고 있지. 뭔가를 꾸미는 녀석들만 제외하면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 넌 밀정을 제거하고 타르탈리아님이 실종됐다는 정보를 흘렸어.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지. 프레미네도 네가 붙잡은 거지. 그렇게 대단하면 인질은 뭐하러 잡은 거야? 한 가지 정정할게. 리넷은 내 수중에 있지만 프레미네는 아니야. 프레미네는 없다고? 대체 넌 뭘 하려는 거야? 리니! 야, 잘 됐네. 다들 모였으니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어. 협조해줘서 고마워. 참 열심이네, 여행자. 근데 아쉽지만 여기서 차를 마시고 있는 건 리넷뿐이야. 너의 계획대로라면 프레미네는 오늘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고 내 수중에도 없이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나? 잠깐만, 너 설마 프레미네를 바닷속에 가둬둔 거야?
메로피드 요새와 바깥 세상을 잇는 문을 닫은 것뿐이야. 프레미네는 잠수를 잘하니까 괜찮지 않아? 아니,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까 프레미네는 어떻게든 돌아오려 할 거야. 물 위로 올라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내가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바로 너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야. 리니는 유명한 마술사니까 그런 사람과 협상하려면 카드를 갖춰야 하거든. 게다가 린의 세계도 얘기했었잖아. 업무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메로피드 요새의 주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이야. 우리가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 어쩌다 내 사람들이 우연히 들은 것뿐이야. 자, 그럼 본론을 얘기하지. 그냥 눈 감아줄까 하기도 했어. 너희는 제법 재미있는 녀석들이었거든. 하지만 금지구역에 침입하려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린이, 지금은 네가 불리한 상황이야. 리넷은 내 손에 있고 프레미네는 아직 바닷속에 있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조만간 곤란해질걸? 하지만 한 가지만 해주면 두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줄게. 당신의 윗선에 연락을 좀 해줘. 가능하면 차라도 한잔하자는 식으로. 아버지께? 아버지가 왜 그 요구에 응해야 하지? 그쪽에 귀여운 아이들이 내 손안에 있으니까. 학부모 상담 이후로는 충분하지 않나? 벽난로의 집 사람들은 서로 끈끈한 관계로 이어져 있다던데. 마치 가족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 응할걸?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메로피드 요새 문제를 맡기셨다 생각해? 여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야. 집행관인 아버지가 이곳에 직접 오실 일은 없어. 이런,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나 보구나. 좋은 찻잎도 많이 있는데 느비의 트시나 프리나 씨에게 선물할 정도로 좋은 물건이라고. 겨우 너희들만으로 아버지를 해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게 어떤 압력을 가하든 우리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협박하는 건 용납 못해. 진짜 맞춰주기 힘든 녀석이네. 난 그냥 너희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라고. 그쪽도 메로피드 요새의 비밀을 알고 싶을 거 아니야. 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아를레키노를 이곳으로 불러. 그러지 않으면. 리니. 왜냐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애초에 메로피드 요새에 먼저 접근한 건 우인단이라고. 밀정을 제거한 건 경고였어. 근데 너희는 물러서지 않았지. 그래서 너희 상관과 직접 얘기를 하려는 거야. 리넷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프레미네의 탈출 역시 자발적이었지. 누가 봐도 내 책임은 아니잖아? 난 절대 우리 때문에 아버지를... 여섯, 다섯, 잠깐만, 나는... 둘, 하나. 시간 다 됐어. 유감이야, 리니. 잠깐만! 협상 결렬이야. 이만 물러들까? 난 애프터눈 티를 마셔야 해서 말이야. 그래! 우리는 어때? 린이랑 얘기하기 싫으면 우리랑 하면 되잖아! 너희가 여기서 무사히 지낸 건 전부 느비의 뜻이 덕분이었다는 건 알지? 그래서 난 지금까지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했어. 하지만 그게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이런 곳에도 이곳 나름의 법칙이 있어. 능력 있는 자는 그만큼 존중해줘야겠지. 이렇게 하자. 그동안 내 영역에서 설치고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를 내게 보여줘. 질문 세 개를 할게. 정답을 모두 맞히면 네 요구를 들어주지. 첫 번째 질문. 생산구역의 숨겨진 규칙에 관한 거야. 3일 연속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규칙 이면의 진실은 무엇일까?